조화TV. 여기는 마선포구입니다. 마선포구. 이곳이 이제 마선포구인데 제가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시는 방법은요, 예, 나포르텔 민박집을 치셔도 되고 제가 주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입구에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지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이게 수도가 있어 가지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물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도가 돼 있고요. 지금 마선포구 바로 이 주차장 쪽에 보면은 이렇게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회도 드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바로 바닷가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셨네요. 바로 여기가 바닷가인데 바닷가에서 이런 식으로 텐트를 좀 많이 치고 계십니다. 이쪽 바다에 물이 나가면은 해루질을 많이 하거든요. 소라 바지락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루질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지금 이쪽에도 그 캠핑카들 지금 여러 대 대고 계시고 이쪽이 지금 바닷가 바로 앞에 명당 자리입니다. 대신 이제 좀 일찍 오셔야 자리를 이렇게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닷가 바로 앞에서 이게 노지에서 이게 차박이나 이게 텐트를 칠 수가 있는데 좀 일찍 오셔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노지가 이렇게 좋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여기까지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물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물대를 보시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는 이렇게 텐트 지금은 이제 물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하고 텐트를 쳤는데 이제 주무실 때는 물대를 확인하시고 너무 바닷가 쪽으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닷가 저쪽에도 지금 많이 그 텐트를 피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쪽에 근정인의 횟집 쌍둥이 횟집 그 뒤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좌쪽 산 밑에도 바로 바닷가 앞에서 이게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는 조금 이제 여유롭고요. 그리고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해루질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뷰는 아담하고 좋은 공간입니다. 저쪽에도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마선포구가 아담하고 뷰가 멋집니다. 지금 날씨가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선선해가지고 약간 흐리네요. 마선포구 저쪽에도 지금 텐트 많이 치셨고요. 마선포구 이 바닷가 바로 이 공간에는 조금 일찍 오셔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힐링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도 이제 바닷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이쪽에 공간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그 화장실 옆쪽으로 차를 대셔도 되고 저쪽으로 대셔도 되고, 일단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이곳은 좀 좋습니다. 뭐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넉넉하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루질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곳은 이렇게 물이 빠지면은 자동차로도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이게 텐트들을 많이 피칭을 하셨네요. 오셔서 한바깥에게 돌아보시면은 텐트 피칭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문 방조제입니다. 성문 방조제고요. 지금 저희가 캠핑을 하고 있는 데가 저쪽에 산 있는 데가 마선포구입니다. 마선포구에서 마선포구 바로 옆에가 성문 그 방조제 선착장인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차박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도로 옆에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차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쪽에 그 마선포구 쪽에 자리가 없으시면은 이쪽에 오셔서 이렇게 주차하시고 차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 차박을 즐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저쪽에 그 해변가 차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해루질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잡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바지락, 그 굴 같은 건 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굴은 이렇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아리다고 그러죠. 굴을 삶아서 먹으면 좀 아리니까 지금은 이제 굴 같은 건 채취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이제 낚시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곳이 장고항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성문 방조제 선착장이라고 하시면 되고, 저쪽에 그 등대 있는 데가 장고항입니다. 저쪽에 쭉 나와 있어서 빨갛고 하얀 그 등대 두 개 있는 곳이 장고항입니다. 이쪽에서도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모두들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쪽에 이게 트럭에 앰프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밤에도 뭐 부르기 명목으로 노래방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낮인데도 저렇게 지금 색스폰을 불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루질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도 이제 해루질을 하러 지금 나가시네요. 제가 방금 다녀온 곳이 저쪽 그 성문 방조제 선착장 쪽입니다. 저쪽에 차박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뷰는 아담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선포구였고요.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